Shall we begin? 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 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Let's begin. 안녕하십니까. 종로 파고다 어학원 영어 청취 강사 라이언 김입니다. 1강에 이어서 오늘 이제 2강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최 여사님 엘렌 최 모셨습니다. 엄마,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엘렌 최입니다. How are you, 라이언? I'm good. 어땠어요, 엄마? 1강 했는데, 지난번에.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예. 반응이 예. 폭발적이에요. 하하.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또 열심히 하죠. 예. 이제 엄마는 시작했으니까 이제 못 빼요, 발을. 끝까지 가야 돼. 갑시다. 이러다가 진짜 미국 가야 되겠어. 정말? 가서 동영상도 막 촬영하고. 위? 대신 열심히 해야지.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엄마? 지난 시간에 몸을 가지고 있다 했어, 그죠? 나는 계획이 있다. 뭐였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lan. 아, 좋네요. 자, 좋아요. 자, 그렇게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그 다음 시간에 짧게 복습을 항상 할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은 I have, 난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오늘은요, 너 뭐뭐 가지고 있어? 너 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막 물어보는 거. 지난 시간은 나 뭐가 있다 라고 했으면 오늘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 뭐냐? 바로 Do you have?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좀 해볼까요? Do you have? Do you have? 뭐 우리가 물어볼 때 영어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do를 넣어요. Do. 그리고 Do you have? 그리고 가지고 있니? 그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패턴 한번 같이 맞춰봐요, 엄마, 먼저. 자, 손녀가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 엄마, 우리 손녀 있잖아, 우리. 태영이. 근데 이제 엄마, 우리 손녀 있으니까. 내 친구 만났어, 미국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손자 있어요? 손녀 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손녀. 손녀 보여. 일단은 딸이 보였지, 어제. 도더. 아, 돈. 도너. 도너는 둘리. 둘리가 도너고. 도럴. 도럴. 아, 도럴. 도럴. 도런데 앞에다가 grand를 넣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granddaughter. granddaughter.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a granddaughter? Do you have a granddaughter?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엄마. Do you have a granddaughter? Do you have a granddaughter? 그렇죠. 그럼 손녀고 이제 손자는 grandson이 되는 거죠. 응용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a grandson? Do you have a grandson? 아, 좋습니다. 저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자, 두 번째 패턴 엄마. 자, 여권 있어요?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권 있어요? Do you have a passport? passport? 어우, 좋네요. Do you have a passport? 끝으로 올려야 돼. 해보자. Do you have a passport? Do you have a passport? 아, 좋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패스 뭐라 했죠? 막 패스포트. 패스 아 패스포트라고 안 했어요. 패스포드. 포드. 아, 포드 아니죠? 패스포트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김치 있어요. 이제 워낙 김치가 엄마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외국에 갔는데 김치가 먹고 싶어.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혹시 김치 나와요? 어떻게 하죠? Do you have a 김치? 아,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는 빼고 Do you have 김치? 라고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김치? 아, 좋죠. Do you have 다음에 뭐 메뉴 엄마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그렇죠? Do you have 장아찌? 한번 넣어볼까요? Do you have 게장? Do you have 게장? 깜짝 놀랐다. 게장이 뭐지? 말하면서. 자, 그러면 네 번째. 나한테. 아, 무슨 질문 있어요? 당신 나한테 뭐 질문 있어? 뭐 어떻게 할까, 엄마?
가장 난이도가 높아 이거. 네. Do you have? 그 뭐라고 해야 되나? Do you have? 이건 질문이 뭐야? 질문 영어로. 질문? 질문. 아 일단 말하는데 어이 이 단어가 이제 단어 알아야죠. 질문은 question이에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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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Question. Question.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하면은 뭐 Do you have a questio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잠깐 작지요. 자 Do you have까지 해보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Any quit? Any quit for? 아니 왜 말을 더듬어? 자 이제 Do you have? Do you have any questions? Any quest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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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questions? 귀가 잘못됐나 보다. 자, questions. Questions. 좋아요. 자, 나한테 for me. For me. 아 길어. 오늘 제일 길어. 자, 그럼 천천히.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아 좋네요, 엄마. 아. 자, 그래서 Q 사운드는 엄마 쾌가 아니라 사실은 크웨예요. 크웨. 크웨.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하면 돼요. 그래서 퀵 서비스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퀵. 아, 퀵. 그렇죠. 퀵. 퀵이 아니라 퀵. 퀵. 그렇죠. 그게 정확한 Q 사운드. 아, 한번 거의 원어민 끝으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엄마 마무리.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아, 좋습니다. 오늘 네 가지 했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도 마무리를 치죠. 자, 첫 번째 표현 같이 해볼까요, 엄마? 손녀가 있나요? 어떻게 했죠? Do you have a granddaughter?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여권 있어요? Do you have a passport? 아, 좋아요. 자, 세 번째 표현. Do you have kimchi? 아, 좋아요. 자, 마지막 표현 뭐였죠? Do you have any quiz for me? 아, 야,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보여주다가 마지막 안 보여줬는데. 아, 자, 다시.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아, 좋네요. 그래서 엄마 오늘 패턴은 뭐였다고요? 뭐뭇을 가지고 있어? 뭐라고요? Do you have. 그렇죠. Do you have. 절대 까먹지 말고 오늘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포포 강아지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에? Do you have 개뼈? 말하면서. 오케이. 아, 오늘도 2강 엄마 수고하셨고요. 3강에서 또 인사를 드리죠. 네. 네. Bye, Ellen. Bye, Ryan. 수고하셨습니다.